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저도 어. 장갑 안 끼워도 장갑? 네 그런 건 안. 어 그래요? 그런 건 안 해요. 아. 오랜만에 하니까 좀 그렇다. 팔이야? 우와, 팔이야? 우와, 84. 880. 아니, 어디 하는 거예요? 아, 뭐, 우리가 가도 되는 겨. 어떻게 해요? 가는 겨. 좋아. 아, 춥죠. 아, 추워. 지금 선배님 추우신 것 같은데? 추워졌어. 추워졌어. 떡떡 해야 되는 겨? 떡떡 안 해도 돼. 술집인데. 떡떡 안 해도 돼. 술집 들어간대요. 오신다. 아, 어떻게 무서워. 아. 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무서워.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다음은 이선빈 씨 댓글 한번 네. 가볼게요. 야, 막둥이 이선빈 씨. 아. 이선빈, 현빈, 빈빈 커플? 아. 아, 요런 거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빈빈 커플. 현빈 형은 엄청 놀렸다면서요? 그니까 저희 그 영화 선배님들이 제 외모 가지고 많이 놀리셨어요. 왜요? 근데 보시면 알 텐데, 영화를 보시면 아실 텐데. 아. 아니야, 오늘 보니까 너무 예쁘던데. 아, 근데 제가. 너무 예쁜데. 아, 근데 제가 분위기 이렇게 꾸미는 걸로 너무너무.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지세요. 그래서 전작품에 했던 거, 다음에 뭐 38사기동대 했던 거, 아예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네. 누구야? 나 찌꺼기랑 일 안 하는 거 몰라? 아니, 저기요. 그거 다 들리는데. 뭐라고요? 민수 씨가 저를 여기로 데리고 온 건 아버지 때문이죠. 입 다물라고 했지? 제가 막아줄게요. 근데 이번 덕희 역할 하면서는 좀 못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뭐, 그러니까 못생긴 것보다는 좀 똘망똘망하게 뭔가 좀 감자같이 생겼죠? 꼬재재하게 생겼는데 네, 감자 꼬재재라니요? 감자 네, 딱 감자예요. 아, 네. 네. 근데 어. 현빈 오빠랑 같이 투샷이 걸렸는데 빨리 가서 감독님이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정말 제가 봐도 현빈 오빠가 훨씬 예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 웬만한 아니, 여배우들은 현빈이랑 투샷 그렇게 참, 그걸 참 불편해. 형님이 제일 불편하신 것 같아요. 투샷 한번 걸리신 거예요? 많이 불편하신겠는데? 저는 계속 걸리죠. 계속 걸 제일 많이 걸리세요. 계속 둘이 붙어있어요. 계속 불편하셨구나. 먼저 감자네. 자 그리고 매력 있으심 절대 쌍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 뭐, 아니구나 무쌍이구나 왜냐면 무쌍이 엄청 매력 있죠. 아, 그럼 그럼 무쌍이야. 나는 무쌍이야. 아니잖아 뭐. 나는 무쌍이 난 쌍꺼풀이 너무 친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렇게만 봐도 그냥 비나 정지훈이야. 그럼 아이, 깜짝 놀래. 일부러 찌고 댕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 저 할까봐 조심하느라고. 어. 아니 저 아니 근데 만식이는 쌍꺼풀 수술을 했냐고 사람들이 좀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워낙 친해서 저는 태어났을 때 여기 주름이 있어갖고 우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야 애기야 눈가리 없나 보다 눈가리 없나 보다 어째 뭐 주름이 있대 눈 딱 떴는데 쌍꺼풀 딱 써가지고 큰누나랑 작은누나랑 큰누나랑 작은누나랑 이쁘다고 막 던지고 놀다가 몇 번 떨어뜨리고 옆에 애가 개성능 얘기 많이 써가지고 자 그리고 또 이선빈 씨 아 요거 아 요런 거는 세다 약간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선빈 논현동 피바다였는데 아이 그거는 이게 그거 드라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어떤 제가 친구들이랑 게임장 가서 막 펀치기계 하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내기도 하고 하다가 제가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별명이 펀치? 네 펀치 펀치기계를 저희가 그래서 빌려왔어요. 펀치했어요. 저희 원래 없거든요. 아, 나 오자마자 저게 왜 있는지 그래서 어, 저거 왜 있어?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제가 펀치를 많이 그럼 펀치를 우리 만식형님도 만식형님은 이거 코인 넣어줄게. 아, 나 어깨를 다쳐갖고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저도 어. 장갑 안 끼워도 장갑? 네 그런 건 어 그래요? 그런 건 안 해요. 오랜만에 하니까 좀 그렇다. 팔이야? 팔이야?
884. 880.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 자리인데 그럼 제일 높은 점수가 999라는 건데 제가 890. 이게 일반적으로 아, 여성분들이 진짜로. 여성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턱턱 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체중을 실더라고요. 어. 보니까. 야 너 진짜 야, 피바다 봐. 야 이거. 900 넘어. 타고난 악동. 뭐야? 타고난 악동. 맞지? 야, 봤어! 그거 나 좀 무시하지 마, 제발! 그래, 그래 너 엄청 남자야. 걱정했지. 너 남자야, 너 남자야. 야, 한 20, 22 정도. 아, 솔직히 떨려. 진정이 형, 그만 무시해, 나! 철이가 여자랑 싸워서 진적이 없거든. 어? 마시게, 마시게. 와. 오, 움직였어, 움직였어. 오. 자, 다음 준현이 형. 김희철, 나! 900원이에요? 설마. 자, 혜진이. 어? 나는 처음 적이 없어. 아니, 한번 살짝 해봐봐. 잘하시네. 아니, 근데 혜진이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잠깐만요. 해라. 야, 너 이런 걸로 욕심을 내냐? 나 너무 매력 없지. 나 너무 매력 없지. 아니요. 야, 나한테 매력 있어서 뭐야? 형님한테는 매력 있어. 화이팅, 화이팅. 이게 뭐 그리 중요한데. 어, 치마 떨어졌어. 치마 떨어졌어. 치마 떨어졌어. 치마 떨어졌어. 뭐라고? 치마가 찢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근데.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이 치마가 야, 찢어졌어. 아니, 치마가 찢어졌는데. 치마가 찢어졌어. 어, 그렇네. 진짜 처음 찢어졌어.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 야, 그럼 왜 우리한테 자꾸 보여줘? 찢어진 거를. 야, 이거. 나 다시 한 번만 하네. 왜? 야, 이게 뭐가 이거 역사인데. 재밌어. 감이 안 와. 나는 여기 히트하는 히트하는 얼굴. 한 번만 해주세요, 형. 한 번만, 아니 얼마나 그동안 날 너무 무시하시니까 그래, 형님. 맞아. 너 몇이었어, 너 몇이었어. 아, 903과 900인가. 906 아니에요? 어, 906. 자, 동엽이요. 우와! 우와! 소리가 달라. 어, 저랑 비슷하다. 아, 뭐야, 나보다 1등 높아. 똑같아. 아니, 뭐 똑같아. 나 진짜 1등 높아. 똑같이 나왔어. 에이, 앉으세요. 아. 성공하고. 큰일 났네. 아니, 저희. 우리 700만 넣으면. 저한테 맞으시기로 했거든요. 영전세를 한 대 맡기는데. 아, 진짜요? 선비. 아니, 그래서 제일 만만한 선빈이한테 맡기는데. 와. 안 되겠다. 이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해서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진짜. 당분간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700만 넣으면?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은퇴해야겠는데? 700만 넣으면. 아, 아니, 근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나이 먹고 말 조심해야 된다고. 자, 그럼 다음 공포 이제 마지막은 당연히 자 선빈 씨겠죠? 포토월 공포증이 있사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 포토월 공포증? 아 이게 네 저러실 줄 알았어. 아니 이게 왜냐면 완전 왕쫄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 이렇게. 제가 정말 떨어 이러고 진짜 제가 사진 한 장 찍는 여자들은 좀 안 쫄고 남자들은 좀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 그러니까 뭐 카메라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어? 근데 사실은 포토월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사회 때도 그렇고 이번에 제작 발표 때도 선배님들이 보셨는데 청심환을 두 개 이상을 먹으니까 중요한 제작 발표 때 제가 졸고 있는 거예요. 어, 그거 완전 신경을 다 누그러뜨리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런 것까지 사실은 좀 다른 시사회였는데 제 뒤였어요. 제 뒤에 이제 서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멀었어. 어떻게 그래야 돼? 어머, 어머, 창궐의 4시 역할이에요? 어머, 어머, 나 춤추는 거 사. 춤추는 거야. 까딱까딱까딱 하다가 지금 서가지고, 서가지고 사진 찍는데. 넋이다. 여기만 다 지울 거지.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사진 한번 볼게요. 아, 저 쫄보. 그거 좀 즐기지 않나? 이렇게 옷 그대로 한 날은 뭐 그냥 편한 마음으로 쫙 가서 그냥 사진 이쁘게 탁 찍히고 이게 저는 진짜 여기서 너무 심란하다. 너무 떨리고. 네, 너무 떨리고 진짜 도망가야겠다라는 계기가 왜? 어색한 게 뭐야?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나? 아, 포토월 같이 섰던 남자랑 헤어져서 온 다음부터 뭐 그런 거. 아직 안 만났어요. 뭐 이상하게 찍혔다든가. 해본 적이 없는데. 아, 뭐 이상하게 찍혔. 아, 이상하게 찍힌 경우 너무 많고. 아니 근데 이선빈 씨는 확실히 보니까 머리 묶은 게 더 예쁜 거 같아. 아, 그래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 뭐야? 너 자꾸 아니, 던져. 너? 아니 아까 풀어놓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계속 묶더라고 자기 머리. 답답해서. 딴 일해. 선빈이 건드려. 니 일을 하라고. 딴 일하지 마.
일하라고 앞에 갖다 줬는데 왜 딴 일을 해. 돈 받고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진짜 위험한 거 같아. 머리, 머리수. 나쁘다고 희철이 일 많이 한다. 돈 토해. 돈 토해. 돈 토해. 자기가 약간 좀 희철이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게 쌍꺼풀, 쌍꺼풀 없고, 없고. 아, 그래서 피부 짬짬이 너무 던지는 것 같아. 어 갑자기 생겼어. 야 희철아 안 되겠다. 어 이렇게 또 차이네요. 자 근데 선민 씨가 다행히 카메라 앞에서는 이제 덜 위축되나 봐. 내가 연기를 보고 소름이 돋은 적이 있다에 당연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아 그래도 제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과정이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선민 씨는. Of course. 창피해서 소름 돋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진짜? 창피해서, 예. 네. 어떤 장면이었어? 아니 자존감이 자꾸 이렇게 막 뭔가 알아가면서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치. 보니까 그냥 연기를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한 연기를 못 보겠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 연기들은 저도 무대 보러 아니면 선생님, 뭐 감독님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못 하면서 제 연기를 보는데.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마다도 와서 소름이 돋고 네. 현장에서 연기를 하고 그럴수록 가서 봐야 돼. 네, 그러니까 거기서 부끄러운 게 나.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지우고 다시 연기한 다음에 하는 게 그게 극복은 맞아요. 너 혼자밖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갈 땐 다행이 되는데 그렇게 만들고 나서 집에 가서 모니터를 할 때도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 혼자 어우 못 보겠다 이렇게 소름 돋는다. 근데 우리도 해서. 다 계속 부끄러워. 그래요? 어. 근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뻔뻔해지는 거야 점점. 그래서 전에는 아 나 이렇게 못하는데 어떡하지? 저 지금은 진짜 뻔뻔했었는데 못하면 어때? 지들이 필요하니까 쓰겠지. 멋있다. 그치. 필요해 멋있다. 필요해. 자 훈훈합니다 지금 분위기 굉장히. 네 아름다워요. 만식이 형님 아름답다면서 왜 이렇게 인사했어요? 최대한 행복한데 왜 그러지? 너무 매력적이야. 자 선빈 씨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선빈 씨 어디 보자. 이게 좀 번지겠는데 떠벌림 효과를 믿는다. 떠벌림 효과? 아, 10월 25일 창궐. 야 끝까지 창궐. 아 어느 순간 잊으신 것 같아요. 얘기했잖아 시작할 때 우리 것만 얘기하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소신있게 사는 사람들이야. 떠벌림 효과를 믿는다입니다. 떠벌림 효과를 믿는다. 이게 떠벌림 효과가 뭐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 이거 꼭 이룰 거야. 나 거짓말이 아닌 이상 내뱉게 된다면 그 말에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라도 원래 떠벌림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보다 더 능동적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던 것들이 뭐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혼자 뭐 편지 써놓고 오디션을 보러 막 다닌 거죠. 여기저기 엄마 두고 봐 해놓으니까 합격될 때까지 또 천안을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집에. 아, 집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열정이 불타오르니까 또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근데도 이제 막 무너진 거예요. 걸그룹. 네. 그런데도 이게 좀 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안 되겠다, 그냥 어디라도 나가보자 하면서 그 왜 옛날에 가로수길에 스트릿 패션 찍는 포토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 막 이랬던 적이 한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잡지에 뭐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갑자기 네네 되다가 고생 많이 했구나. 아니 근데 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근데 그러다가 저 혼자 프로필을 만들어서 돌리고 에이전시에 돌리는 거죠. 대단하다. 걸려요. 무조건 하나는 걸려요. 네. 무조건 하나는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제가 움직이고 제가 수소문하면 그러니까 이게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떠벌림 효과는 내가 뭐라도 붙잡고 싶으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 미래를 계획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 자신한테 자꾸 다시 그래, 세뇌어라 스스로 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네. 말하기까지 또 의지가 얼마나 또 있어야 돼. 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저 친구가 저기 중국 나가서 같은 거였나? 거기서 꽤나 순위에 있었어요. 아, 그래? 정말? 아 제가 사실은 아니, 그 노래를 잘해서는 아닌 것 같고 사연이 많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냥 되게 한국인이 처음 나온 거였고 아 저요 어떡해! 우리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나 봤어 나 봤어 아까 뭐 걸그룹 얘기도 하고 혹시 노래
노래요. 네가 힘들었을 때 불렀던 내가 노래. 내가 힘들었을 때 불렀던 노래. 아니 뭐 좋아하는 노래라든가. 좋아. 윤종신. 윤종신. 아 윤종신. 오르막길. 박수. 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아니, 오케이, 안 모르는. 아 모르는 척 할게요. 우리 할 거 할게. 우리 할 거야. 아 다 할 거야. 할 거야. 아 고맙다야. 듣기 전에 고맙다 일단.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너 자기 노래는 해야지. 자 그러겠습니다. 사랑의 길 함께 사랑의 길 함께 가는 그대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우릴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와 오른다면 와 목소리가 좋네. 아니 근데 거꾸로 바이브레이션을 묶은다. 너무 떨려요. 너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되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노래였어. 아유 감사합니다. 제대로 반주 입고 막 하면 떨렸을 텐데. 진짜 수고했고. 아 너무 떨렸어요 진짜. 마지막 우리 진짜 가수.